안녕하세요. 물고기였습니다. 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이고요. 물 때는 5물입니다. 오늘도 역시 이렇게 배들이 별로 없어요. 배들이 많이 없고 조업량도 상당히 떨어졌네요. 조만간 또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요. 그 영향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업량이 상당히 적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형 안강망이 6척, 안강망이 1척, 자망이 8척에서 총 15척의 배가 들어왔습니다. 15척의 배가 767상자, 양이 적네요. 오늘은 소량만 들어와 있습니다.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소형 안강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형 안강망배입니다. 소형 안강망배는 6척이 들어있는데 172상자예요. 그 중에 이렇게 황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잡어들이 소량 있습니다. 이렇게 병어, 딱돔, 보고도 보이고요. 밴댕이와 여러가지 섞여있는 잡어 한 상자 보이네요. 이쪽도 황서거가 보이고요. 밴댕이, 보고, 병어들 보이고 있습니다. 황서거 소량 있고 뭐 여기 장대도 좀 보이네요. 그리고 딱돔과 밴댕이, 보고, 이쪽도 황서거들. 소형 안강망배들이 황서거를 잡아오고 있었는데 그 양도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양이 많지 않아요. 지금 보시면은 뭐 갈치나 다른 생선들이 거의 없어요. 병어도 별로 없고요. 근데 뭐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손님분 한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렇게 갈치가 없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갈치가 안 나왔어요. 그런데도 뭐 그쪽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내는 목포의 먹갈치를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. 요거 하고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이렇게 갈치가 안 나오는데 그거는 목포 먹갈치가 당연히 아니겠죠.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판장에 나와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보시면은 오늘 뭐가 나왔다 하는 거를 대충이라도 아실 거예요. 제가 뭐 하나하나 전체를 다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은 전체적인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거기 보시고 오늘은 갈치가 많이 나왔구나, 병어가 많이 나왔구나 뭐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만 보셔도, 대충만 보셔도 속지 않고 이제 여기 목포의 수산물, 싱싱한 수산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여기 자망배도 좀 들어와 있는데 자망배는 8척이 들어와 있고요. 병어가 오늘 195상자 정도 들어왔네요. 민어가 110상자 들어와 있는데 큰 사이즈의 민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 뭐 방어도 좀 보이고 우러, 꽃게도 좀 보이네요. 농어는 지금 제철을 맞았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농어는 앞전에 좀 많이 나왔었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. 네, 이쪽은 또 여기 고등어. 고등어도 앞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지금 시기에는 참고등어보다는 정고등어를 좀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. 지금 나오는 참고등어들은 배가 좀 많이 무르기도 하고 맛이 없습니다. 지금 시즌에는. 그렇기 때문에 좀 가을철 이제 좀 바람이 선선할 때 그때 좀 참고등어를 쓰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은 배가 몇 척이 없어서 금방 끝날 것 같네요. 자망배는 병어들과 이렇게 민어들 그리고 고등어들 좀 들어와 있고요. 안강망배는 소형배들이 황서거를 오늘도 잡아왔습니다.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황서거들은 생물 황서거가 알이 좀 많이 다 빠졌어요. 다 빠져가지고 지금 그 원하시는 그런 상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황서거는 알배기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알이 빠지면은 좀 인기가 많이 떨어져요. 사이즈는 크긴 한데 가격대도 좀 비싸고 알은 없고 그렇습니다.
오늘 장어배도 뭐 며칠 들어오긴 했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. 네, 이제 날씨는 무덥고 비도 이제 장마비가 온다고 예상을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. 좀 이제 더운 날씨가, 꼬꼬한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